궁극의 악마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나오게 될 열매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다바다 열매와 같은 열매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궁극의 악마의 열매는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시나요? 현재 천룡인 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무입니다. 이무는 현재 정보가 나온 게 많이 없는 인물입니다. 해군 대장을 우습게 보는 오로성의 오인에 최상위 천룡인들도 이무에게는 무릎을 꿇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니 이무가 현재 최상위에 군림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영생을 얻은 인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우가 먹은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수술수술 열매의 이런 능력과 가치에 대해선 전설의 해군 생고쿠, 칠무에, 도플라밍고 등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로우가 먹기 바로 직전 여러 인물들이 수술수술 열매를 먹기 위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술수술 열매는 과거 현 해군 엑스드레이크의 아버지인 DS 베럴즈가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수술수술 열매가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최고의 명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던 지금은 은퇴한 생고쿠는 당시 이 수술수술 열매를 해군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엑스드레이크 아버지인 베럴즈에게 50억 베리에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베럴즈는 돈에 눈이 멀어 50억 베리에 수술수술 열매를 거래하기로 하고 장소와 시간을 잡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게 될 도플라밍고 패밀리와 엑스드레이크의 아버지 베럴즈를 함께 일망타진하기 위한 계획이었는데요. 이 거래 장소에는 츠루와 여러 해군들을 모으며 도플라밍고와 베럴즈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도플라밍고는 수술수술 열매를 이용해 영생을 얻기 위해 일찍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천룡인의 피가 흐르는 흔치 않은 캐릭터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무의 영생에 대해 알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천룡인들이 왜 저런 삶을 사는지, 이무와 같은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수술수술 열매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로 생각됩니다. 도플라밍고는 과거 다시 천룡인으로 돌아가고 슈퍼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영생을 얻으면 천룡인을 넘어서는 존재, 바로 이무와 같은 존재로 남으려 한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던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동생 해군 돈키호테 로시넨테가 먼저 베럴즈 해적단에서 수술수술 열매를 빼돌렸으며 의료 지식도 없고 이미 고요고요 악마의 열매를 먹은 로시넨테는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기에 아직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로우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를 도플라밍고와 해군으로부터 숨겨주며 친형인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공격으로 로시넨테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로우는 이후 의료 지식을 얻어 자신이 걸린 불치병, 박연병을 치료하고 현 하트 해적단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루피와 함께 코라손에 복수를 하며 도플라밍고를 이기게 됩니다. 수술수술 열매는 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본인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으로 사람의 위치, 심장 적출, 몸, 영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펑크 하자드에서는 모네웨이 여러 캐릭터들의 심장을 적출하였으며 밀짚모자 1단과 스모커, 타시기에 몸을 바꾸는 등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보다 패기가 월등히 높은 자가 아니면 룸 안에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수술수술 열매를 먹었다고 바로 최고의 명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맞는 의료 지식이 갖추어져야 열매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로우가 열매를 먹은 어린 시절에 보면 총상을 입은 로시넨테를 치료 못하고 나아라 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술의 목적 외 수술수술 열매가
궁극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생을 주는 수술에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론 수술 열매는 영생을 주는 능력도 있지만 반대로 이 영생을 받은 자에게 영생을 뺏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무가 정말 영생을 얻은 과거에 자라면 저는 로우가 이무의 영생을 빼앗는 역할을 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우도 뒤에 의지를 잇는 자이며 루피와 동료에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불어넣거나 영생을 빼앗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